구독과 좋아요, 알림 꾹 누르시고 문화상품권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저 스카이워크를 건너야지만 유쌤이 우리 배를 쏩니다. 에이, 미쳐! 스카이워크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나무의 방에 있는 나의, 지금 나의, 과연 건널 수 있을까요? 클레버 TV! 아, 왔어요 여러분들. 아, 친구를 만나러 춘천에 왔는데 우리가 공연하기 전에 잠깐 뭘 해야겠죠? 놀아야 돼요, 그쵸? 재미야, 놀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직 어린아이 때는 놀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초 만에 춘천으로 넘어왔어요. 어때? 야, 춘천 아무 사람 손! 저 기억 안 나요. 저도요. 기억 안 나요? 그럼 안 온 거지. 뭘 기억이 안 나요, 안 온 거지. 어렸을 때, 너 지금도 어린데 언제 어렸을 때? 3살 때, 2살 때? 몰라요. 유모차 타고 왔어요? 나이는 와봤어요, 안 와봤어요? 아니요. 처음 와봤어요? 네. 오늘 유쌤도 처음 와봤습니다. 진짜요? 네, 춘천을 처음 와봤어. 근데 왔는데 이렇게 넓은 강과 산이 와! 와! 와, 다리 보세요. 이게 스카이워크라는 곳이 맞아요. 어서 오세요. 네. 내리보고서 오리배 타요. 오리배요? 네. 돈 있어요? 돈도 없는데 뭐 오리배 돈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유쌤이 쏜다! 유쌤이 쏜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 스카이워크를 건너야지만 유쌤이 오리배를 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근데 뭐가 있냐면 밑에가 유리예요. 괜찮아요. 겁 없어요. 겁 없어요? 네. 진짜로? 네. 아닌 거. 네.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건너는 거. 건너는 네. 이만 이렇게 진짜 높은 타워에서요. 저기 네. 건넜어요. 진짜로? 자,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오리배 탈 수 있나요, 오늘? 네. 오리배 타다가 빠지면 어떡해요? 금방적지. 오리배 타다 빠지면 건 선생님 구해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숨을 못 해요. 네. 알아서 헤엄쳐 나와야 됩니다. 알았죠? 어, 자, 나의 나의 건널 수 있어요? 우리 나이가 근데 나이가 진짜 겁이 많아요 여러분. 나이가 오늘 4명이 다 저길 건너야지만 오리배를 탈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갑니다. 바로 이동할게요. 나 점프할게. 하나 둘 셋. 아, 근데 얘들아 스카이워크가 공짜가 아니었어요. 6세 이상부터는 2,000원을 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2,000원을 내야 되는데 5살이에요. 아, 좋아요. 지금 나이가 5살 됐어. 저는 4살이에요. 4살. 아, 진짜 4살이에요. 4살이에요. 유쌤은 유쌤은 정신연령이 4살이에요. 그래서 그냥 갈까 했는데 걸렸어요. 걸려서 지금 매표소에서 표를 유쌤이 직접 끊어왔습니다. 그럼 저걸로도 오리배 탈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거는 여기를 건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볼게요. 알겠죠? 아, 기대됩니다. 아니, 하늘 봐봐, 하늘. 나이가 건널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사랑이 신났어요. 안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데? 아, 이거 잘못하다가 뚫릴까봐. 자, 뚫릴 수도 있어요. 사랑이랑 큰 채문! 사랑이랑 큰 채문! 아, 우리 짝채문을 데려가라고. 데려가게 빨리 올게요. 자, 여러분들. 와, 여기가 춘천입니다, 여러분들. 스카이워크인데. 자, 이제 우리가 미션 성공한 것 같아요, 그쵸? 유쌤의 그 용돈을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오리배를 꼭 타겠다는 생각으로. 네, 맞아요. 오리배를 꼭 타야 돼요. 너무 덥나요? 이제 네. 갈게요. 와! 친구들이 와! 스카이워크를 이렇게 점프하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황채민 맞아 우주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이 됐어요. 아! 나이가 겁먹을 줄 알았는데 나이도 가뿐하게 마라톤을 하고 왔습니다. 아! 큰일 했어요. 아, 유쌤이 용돈을 아끼려고 몰래 주머니에 한 5만원 정도 숨겨놨는데 어쩔 수 없이 친구들 때문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리보트를 타러 가자! 자, 지금 우리 비대면 친구들이 뒤통수 열심히 감상할게요. 자, 이거 타본 적 있는 사람 손 사본 적 있는 사람. 이거 언제? 9살 때? 9살 때면 작년 아니야? 뭐야? 9살 때. 자, 계단 조심하세요. 계단 조심. 빠지면 바로 물에 입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유쌤이 구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쌤 못 찾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지? 유쌤은 물을 싫어해요. 유쌤은 물을 싫어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오리배를 탈 수 있을지. 빨리 돈 꺼내요, 채민아. 돈 꺼내야죠. 아, 뭐야? 돈 없으면 어떻게 타, 이거를? 유쌤! 아, 유쌤, 용돈을 이렇게 또 다 뺏어먹을 알았어요, 자. 제가 있잖아요. 저 구멍조끼 없이 수영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수영장을 가보는 거 어때요? 맞아요. 저도 진짜 잠수영 할 수 있어요. 오, 수영 잘해요, 둘 다? 있잖아요. 물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면 어때요? 지금 말하는 사이에 지금 유쌤이랑 지금 떠나고 있어요. 안녕! 손 흔들어주세요. 안녕.
이제 출발을 합니다. 와, 나예와 여기는 나예와 채민이가 탑승했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와 가고 있어요. 자 시속이 거의 한 300km 나오는 것 같지만 되게 느리네요. 자 여기 춘천인데 이거 타고 이대로 서울까지 갑니다. 진격! 네? 선장님 명령만 내려주셔서 서울까지 갑니다. 나예 선장님 진격 외쳐주세요. 진격! 진격! 서울까지 진격! 자 우리 큰 채미랑 우리 사랑이가 탔는데 잠깐만 앞쪽에 타고 싶다면서. 자 큰 채 네? 오리배 지금 몇 번째 타보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이게? 사랑이는? 두 번째. 두 번째 때는 누구랑 탔어요? 첫 번째 때는 여기 반향이 이상해요. 어? 반향이 이상해. 내려야 돼. 맞아요 내리고 있어야 돼. 아!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빨리 아 지금 자 우리 잠깐 따라오고 있어요. 일로 오면 안 돼. 박을 뻔했어요. 자 따라갑니다. 친구들 따라갑니다. 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여기서 만났습니다. 안녕. 우리 저 다리까지 가봐요. 저 핑크 다리까지 갑니다. 핑크 다리까지 여러분들. 자 근데 빨간 다리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처도 못 왔는데 유쌤 허벅지가 지금 폭발할 것 같아요. 사랑이랑 큰채미랑 오늘 뭐 있는지 알아요? 저녁에? 오늘 공연해요 안 해요? 아 해요. 맞아요 오늘 공연해요. 무슨 노래 준비했어요? Say say you are special 변했대. 그럼 우리 가면서 쎄쎄쎄 음악을 들읍시다.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새 앨범 나오잖아요. 네. 언제 나와요? 28일. 28일? 9월 28일 맞아요. 우리 9월 28일에 새 앨범 나오니까 루크둥이 분들 사랑해주세요. 엄청 많이 해야지만 볼 수 있는 저런 보트예요. 저희가 훨씬 이겼죠? 저 우리가 이기고 있어.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사랑짱 저희가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이겼는데 뭔가 진 것 같은 이기면 뭐죠? 친구들은 저희보다 일찍 갈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저요. 이제 하나 선장님. 전 틀렸습니다. 무서워요 언니? 먼저 가세요. 자 여러분 채민이로 바꿨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리가 안 닿아요. 다리가 엔진이 고장 났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안 닿아요. 채민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다면서요. 채민이 운전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다리가 안 닿습니다. 아 결국은 나의 혼자 운전하는 거죠. 아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아 채민이가 도움 1도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사랑이랑 큰 채민 저만큼 가고 있는데 채민이 고장 났어요. 다리가 안 닿아요. 다리가 안 닿아요. 아깝습니다. 유쌤이 다시 돌아왔어요. 짝채는 다리 간다 갖고 우리가 이제 자 다시 선착장으로 가자. 가자. 우리 지각생들 들어오고 있어요. 아 나의 꼴짱 기념이 어때요? 아니요 꼴찌 아니에요. 자 사랑인 큰챔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지? 아 건강해 좋네요. 말이 없었어요 짝채. 힘들어요? 말이 없었어. 사장님이 더운 비타민을 위해서 선풍기를 틀어주셨어요. 어우 얼마나 땀 나서 좀 봐. 작은 기절 기절했어요. 작진 그렇게 힘들었어요? 어? 보통 운전하는 척만 해놓고 왜 힘든 척해요 빨리? 운전했어요. 진짜 했어요? 목소리가 나가? 목소리가 나간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진짜 힘들었어요. 오리배가 생각보다 힘든데 그래도 재밌다. 맞아요 재밌었어요. 우리가 빨간 쪽으로 가는 건 유쌤팀 이겼고요. 돌아오는 류 작가님 이겨서 우리가 무승부로 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 채민이가 페달 돌리는 것 때문에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채민아 페달 얼마 안 돌렸잖아. 내가 제일 많이 돌렸어. 채민이 다리 짧았고 페달 안 단 거 다 봤는데 왜 이렇게 힘드는 척해요. 오늘 우리 저 스카이워크도 걷고 다 같이 저렇게 오리배도 탔어요. 우리 춘천에서 많은 걸 즐기고 갑니다. 재밌었나요? 네. 대박이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맛있는 거는 오늘 짝채미 쏩니다. 짝채미 한번 쏴주세요. 빵! 카메라 빵! 아! 짝채미 쏩니다. 아, 좋아요. 빙수! 아! 춘천, 제주도, 인천을 다 포기하고 우리 짝채미 빙수를 산답니다. 아 받아쓰기 100점 맞아가지고 짝채미 할아버지한테 용돈 무려 얼마? 5천원이나? 5천원이나? 저도 있어요.
얼마 있어요, 사랑이는? 13,000원 넘게. 와, 13,000원 있대요. 와, 교통카드까지. 와, 그럼 사랑이 오늘 교통카드 이용해서 집에 혼자 버스 타고 갑니다. 알았죠? 안녕.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맞아요. 찍어요, 좀. 어, 왜 화내요? 큰 채 왜 화내요? 왜 화내는 거예요? 아, 큰 채 무서워졌어. 어린애 혼내줄까라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아카펠라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끝! 끝! 안녕! 아, 우리 키즈비타 춘천여행.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